저 차는 뭐냐? 자, 천천히. 그러지 말고, 정지. 차 빼주는 거. 자, 차 기다려. 차 빼주는 거지. 시다. 자, 출발. 여기서 넣을 거. 수합니다. 차에 타시면 안전벨트 의자 맞추시고 사이드미러 점검하시고 얘는 미러 만지는 게 어떤 거예요? 미러 그냥 누르는 거예요 그냥. 아. 이렇게 이렇게 완전 깡토차 옵션 안 넣어요 하고차들은 다 그렇죠. 좌측 깜빡이 켜고 주차벽을 내리고 왼쪽 보고 차 없죠? 2단 넣고 2차로 네, 깜빡이 꺼주시고, 그렇지. 3단. 약 500m 앞.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피해 갈게요. 네. 여기 옮겨도 괜찮아요. 지금 이럴 때는. 저 차는 뭐냐. 자, 천천히. 그러지 말고, 정지. 차 빼주는 거야. 자, 차 기다려. 차 빼주는 거지. 시간. 출발. 백스 넣을 거. 수합단. 그래도 이중주차가 심해가지고. 자, 여기서 좌측 깜빡이 켜시고. 약 300m 앞. 점선에서, 점선에서. 정전입니다. 자, 왼쪽 보시고. 차로 변경. 깜빡이 끄시고. 좌측 깜빡이 켜시고 1에서 2차로 들어갈 겁니다. 네. 1에서 2차로 정지할게요. 아, 왜 불법 주차 3중이야? 이거 너무하다 이거. 2중도 아니고 3중 이거는 이거 우회전을 아예 못하게 막아놨네 이거. 그러니까 아유, 빼주고 하면 차 달라겠네. 이거 뭐야 이게. 이거 좀 심각하다. 네. 네. 저도 빨리 들었죠. 그죠? 더 큰 거리죠. 네. 예, 이런 감점 될 수 있으니까. 2차로로. 시동만 안 꺼먹으면 웬만하면 다 합격하니까. 네. 약 200m. 자, 우측 깜빡이 켜고. 4단 안 넣으세요. 예. 우측 깜빡이 켜세요. 예. 약 150m 앞. 우회전. 오른쪽 들어가고. 여기 잠시 한번 멈출게요. 네. 클러치 밟고 잠시 정지. 스탑. 여기서 한번 멈출게. 설명할 게 있어서. 네. 예, 중립. 예. 자, 이제 D코스인데, 네. D코스 여기 우회전 보이죠? 지금 네. 여기 모닝. 네. 지금 모닝 지금 가고 있죠? 네. 저 차가 안 멈추고 갈 겁니다. 자, 안 멈추고 가죠? 저러면 감점 또는 실격이에요. 아, 안 멈추고. 예. 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초록불이죠? 네. 이때는 안 멈추고 가셔도 돼. 네. 근데 적색일 때는 무조건 횡단보도 뒤에 정지선 한번 정지하세요. 네. 이해되셨어요? 네. 정지해 주시고 이 횡단보도 신호등이 무슨 색깔인지 보세요. 네. 횡단보도 색깔이 초록불이면 가시면 안 돼요. 신호 위반이에요. 네. 네, 원칙이 실격인 거죠. 자, 빨간불이면은 가도 돼요. 우회전. 그러니까 한번 정지했다가 그러니까 앞에 신호등이 적색이잖아요. 적색은 네. 무슨 뜻이냐면 일시 정지하라는 뜻이에요. 그 알고 계시죠? 왜 우리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도 빨간불이 깜빡깜빡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게? 일시정지하고 가라고 배우셨죠? 필기 때 일시정지하고 횡단보도가 초록불이 아니고 적색이면 비보로 우회전할 수 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요 때는 정지 지금 초록불 들어왔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럼 가면 안 되겠죠? 줄 놓고 기다렸다가 이제 초록불이 꺼지고 빨간불이면 우회전 가능 왼쪽 차에 주의하면서 네. 자, 두 번째 있는 횡단보도 있죠? 두 번째 있는 횡단보도 여기 말고 여기 초록불 들어올 때 들어오는 횡단보도 네. 거기는 보행자 보호 위반이에요. 보행자 보호 위반이니까 초록불이 들어와도 보행자만 없으면 가도 되죠. 보행자 보호 위반이니까 앞에 횡단보도는 신호 위반 적용 네. 오른쪽에 있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보호 위반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횡단보도가 초록불 들어와도 사람만 없으면 우회전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앞에 횡단보도는 이렇게 빨간불 때 한번 정지 어? 초록불이 아니고 빨간불이네 우회전 가능 아셨죠? 자, 이게 왜 중요하면 나중에 면허 따고 나서도 지금 이거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아무도 없어요. 네, 안 지키죠. 근데 재수 없어서
내가 안 지키고 가다가, 그러니까 확실히 안전하면 안 지켜도 돼요. 네. 근데 내가 괜찮아 하고 가다가 재수없게 중학생이 자전거 타고 확 나와버린 거야. 아니면 전동 킥보드가 확 나온 거야. 그럼 뭐죠? 신호위반이죠. 네. 신호위반 사고면 뭐죠? 형사처벌이죠. 재수없어서 네. 중학생 자전거 타고 탁 나왔는데 애가 죽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죠? 교도소 가야 돼요. 교도소. 내 목숨을, 그러니까 안전이 확실히 확인이 되면 위반하셔도 되는데 면허 따고 나서 네. 응? 습관적으로 이제 방금도 지금 본인이 습관이 무섭다 했잖아요. 손이 네. 자꾸 내려가죠. 네. 습관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일시정지했다가 저도 위반을 해요. 어쩔 수 없이 네. 위반을 어쩔 수 없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확실히 안전이 확인되고 일시정지 한번 확인하고 안전 확인하고 가거든요. 네. 근데 그냥 아까처럼 그냥 안 멈추고 아예 가는 걸 가다가 재수 없이 사람 나와버리면 신호위반 처리되니까, 그렇죠. 예, 그거는 진짜 인생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처지라면. 네. 그래서 그건 알고 계시고, 지금 시험이니까 우린 시키는 겁니다. 네. 자, 2단 넣으시고, 출발. 자, 초록불이니까 안 멈춰도 되겠죠? 네. 디코스만 그래요, 디코스만. 예. 자, 엑셀 밟지 마시고, 아무것도 밟지 말고, 그거 외에서 하세요. 느리게. 초록불이니까 멈출 필요 없어요. 아, 엑셀 밟지 마세요. 느리게 가세요. 클러치 밟고 두세요. 예. 클러치 밟고. 빠르면 안 돼, 천천히. 그렇지. 오케이. 이제 클러치 잘 떼고. 알겠죠, 이렇게. 6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초록불일 때, 네. 이제 감독관이 그냥 진행하세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그땐 진행하셔도 돼요. 네. 안전 확인하고 그냥 뭐 이 정도는 그냥 진행시키는 경우 있으니까 그땐 네. 진행하셔도 됩니다. 4단. 디코스만 있어, 여기. 우회전 한번 딱. 예. 그래서 좌회전, 우회전. 그 다음에 차로 변경 한번. 디코스도 한번 있어요. 저기 GS 칼텍스 주유소 보이죠? 네. 저기서 이제 오른쪽 3차로 옮기시면 돼요. 저기 지나면. 네. 3차로요? 네, 3차로. 우리 오산 IC 쪽으로 가야 되니까. 네. B랑 똑같으니까 길이. 예. 브레이크 힘 빼시고 더 갈 거예요. 여기 교차로 지나면 오른쪽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D 코스도 차로 변경 한 번. A 코스만 좀 차로 변경이 많아요. 네. 유턴 있어서. 뭐 차로 변경은 문제 없는데. 좀 클러치만 좀 네. 여유 있게 뜨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문제 없어요. 크게 클러치, 응, 클러치가 좀 빨라요. 들 때. 네. 엑셀 밟고 3단. 자, 우측 깜빡이 키세요. 점선에서 자 오른쪽 보고 들어갑니다. 잘하셨어요. 클러치 밟고 차량과 연결되었습니다. 저기도 언덕이죠? 네. 그 아까 연습했죠? 기억나죠? 네. 클러치 먼저 한 5분 1 정도 떼고 그죠? 네. 브레이크 떼는 거. 그리고 차가 조금씩 굴러가게 하면서 빨리 들지 말고 부드럽게. 네. 브레이크부터 떼고 아니 브레이크 떼면 뒤로 밀리죠. 아, 떼면서 브레이크 그렇죠. 클러치 요만큼 들고 네. 들고 브레이크 떼고 자 이런 식으로 그죠? 예. 그래야 안 밀리죠. 예. 됐어요. 이제 브레이크 떼고 그렇지 그렇죠. 지금도 약간 천천히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속도 올리고 3단 우리 저 시험 보는 차는 네. HAC라고 네.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반클러치하고 브레이크를 떼도 네. 한 1, 2초 동안 차 안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네. 당황하지 마세요. 아 경사로 밀림 방지가 작동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도 우측 옆길입니다.
여기서는 아까 B랑 똑같죠, 그죠? 네. 자, 4단 넣으시고. 약 30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그대로죠, 우리. 예.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여기서도 4차선 타는 거예요? 그렇죠, 4차로. 예. 좌측은 밝히고 좌회전입니다. 클러치 들어가도 되겠네요. 예. 자, 지금부터는 다 기어 변속 혼자 알아서 합니다. 네. 이제 시험 이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 알아서. 예, 그래서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속도가 차가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속도가 25km에서 15km 사이까지 떨어지면 3단. 네. 그 속도를 이제 앞으로 계속 가야 되는 상황이면. 네. 근데 더 줄어서 15km 이하로 줄어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2단. 이해되셨죠? 예. 그리고 멈출 때는 굳이 기어 변속할 필요 없는 거고. 특히 우회전은 뭐 직각으로 꺾이는 우회전은 막 15km로 12km로 돌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2단 바꿔 주시고. 네. 이렇게 그 교통사고 있는 우회전 있죠? 이런 거는 뭐 안전하다 싶으면 뭐 3단으로 진행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좌회전 우회전은 2단 또는 3단이에요. 네. 보통 유턴은 뭐 1단 또는 2단이고. 네. 네. 2단에서 클러치 밟고 했던 거죠. 그냥 크러쉬 바꿔 해도 상관없고요. 그냥 2단 또는 1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타고 나면 몸 뻐근해가지고. 아직 숙지가 않아서 그래. 너무 힘주고 타야 돼요. 특히 이제 수동차는 탈 때 긴장을 더 하거든, 네. 오토보다. 긴장을 더 하다 보니까. 신호 바뀔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신호 금방 짧게 바뀌니까. 좀 더 속도 내세요. 신호 바뀌었어요. 그렇지. 오른쪽 4차로. 약 300m 3단 우회전입니다. 4단 우측 깜빡 키시고. 우회전입니다. 기어변속 이제 혼자 알아서 하세요. 얘기 안 할게요. 우회전입니다. 차 떨리죠? 왜 2단 안 바꾸세요? 15km 떨어지면 2단 바꾸라 했죠, 이제? 네. 왼쪽 잘 보시고. 그러니까 기어면서 안 하게 차 떨리는 거예요. 네. 손이 놀면 안 돼요, 속도가 떨어지면. 계속 움직여 주셔야 돼요. 네.
우측 깜빡 켜시고 150 나왔으니까. 자, 이제 우측 깜빡 켜시고. 자,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 한번 보시고. 네. 네. 클러치 밟고 들어가세요. 종료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좀 더 앞으로. 네. 스타트. 마무리 하세요. 시험을 종료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시동 걸시고. 네.